자기 어저께 친구 만난다면서 왜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까칠하게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배 아픕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뭐라고 생각해요, 꽃님들? 무조건 돈 잘 벌고, 뭐, 내 남편이 나만 위해주고, 내 와이프가 나만 위해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잘못된 거야.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녀가 동등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내 편인 거. 그게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쪽에서 보면 시월드고 이쪽에서 보면은 처갓집의 월드야, 처월드야. 그러니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려라고 생각해. 아니 어느 날 각자 뭐 30년 가까이 따로 국밥으로 살다가 좋아서 사랑해서 아름답고 이쁘고 내 스타일이고 서로 케미가 맞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가정이란 것을 이뤘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케미의 진정한 뜻은 또 뭐예요? 화학 반응이 서로 일어나듯이 서로에게 반응이 아름답고 이쁘고 날 이해하고 내 편이고 이런 느낌이 케미잖아. 죽이 잘 맞는다. 꽁냥꽁냥 이거잖아.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나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약간 와이프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람이 있거나 남편이 그러하면은 한쪽에서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한 3, 4년이면은 사람들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라. 결국에는 맥시멈이 터져버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이 먹은 이 눈꽃이 조언을 해준다면 화가 나는 건 그때그때 풀어라. 그리고 대화, 소통을 해라. 근데 소통을 하는데 봐봐. 자기 어저께 친구 만난다면서 왜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핸드폰을 좀 확인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좋게 나가야 되는데 또 까칠하게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야. 연락이 두절되고 늦게 귀가하고 내 카톡을 씹은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답을 주세요. 서로에게. 근데 너 뭐야? 지금 나 의심해? 이렇게 반론을 딱 치면 화가 난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잘했다고? 지금 당신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까칠하게 서로가 싸우게 되면 좋은 싸움이 아니란 얘기야. 싸움도 과정이고 필요해, 부부에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싸움은 혈투를 벌리라는 게 아니라 당신 친구 만나면 카톡 확인 안 하더라? 왜 연락이 두절돼? 그거에 대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너무 노는데 재밌어갖고 미안해. 솔직히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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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야. 왜도 아니야. 이렇게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막말을 하고 시옷비움 나가고 니은 나가고 이러다 보면 서로에게 격화가 되죠. 나도 너를 존중 안 해. 너도 나를 존중 안 하잖아. 이거는 나쁜 싸움이고 나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론은 예절을 지키자. 부부지간에도 사생활을 인정해줘야지. 혼자서 게임할 수 있고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나머지 회사의 업무를 집에 갖고 와서 조금은 훑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이제 MZ세대는 퇴근했으면 끄시고 나한테 집중해 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같이 들여다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취미나 서로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배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을 평생 유지하거나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재혼을 해서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유지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든 두분 다든 서로에게 일정 부분을 양보했다는 건 명확하거든. 자, 우리 꽃님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양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하고, 꽁냥꽁냥도 하고, 또 안아주세요. 그리고 바람피면 죽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의리. 자, 부부는 의리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의리 지키시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